Good morning, people.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우리 환기 시키기 위해서 수미상 먼저 기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알아봐잖아,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그거 할 때 여러분 입에서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여러분 박쥐가 음파로 디디디 다니는 것처럼 이게 모든 게 파동인데.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나 일이나 사람한테 디디디디디디 하면서 태양이 비타민 D를 쏘듯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그런 기도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운동도 하면서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테레비 보면서 그죠? 뭔가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생각을 같이 이 신구이를 빛나게 바꾸는 방법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제24강 모두 함께 불국토를 공양 올립시다. 모두 함께 불국토를 공양 올립니다. 자, 전번 시간에 수미상 그리는 법 했을 때, 자, 이제 원에다가 우주의 중심에 태극의 자리, 이 중심을 향해서, 자, 이렇게 수미상이 세워졌죠. 수미산이 이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여시상이라 그래 불국토를 공양 올리는데 우리가 대우주를 축소 함축시킨 인간이 소우주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수미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죠. 그죠? 우주의 모든 기운을 함축시킨 소우주 인간이기 때문에 수미산도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불국토를 공양 올리는데 옴벤자 부미 아훔 하면 땅을 황금의 땅으로 금강의 땅으로 옴벤자 부미 아훔 그러면 부미 아훔 비읍자가 들어가는 거는 물인데 그 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면 물은 불을 끌어들여요. 그 옴벤자 변하게 되는 거지. 점점 커져서 북방수라 그래가지고 부자도 되고 비읍자 우리나라 부자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 무다 박쥐 베트 비읍 베스트 뭐 다 비읍이 옴벤자 부미 아훔 하면서 어떤 물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모든 경계가 빛나게 바뀝니다. 그래서 옴벤자 부미 아훔 강력한 황금의 땅이 여기에 있다. 옴벤자 레케 아훔 그럼 벤자는 옴벤자 부미아훔 변하는 거야. 옴벤자 부미아훔 옴벤자 레케아훔 레케아 리을은 불이야 불 아라바자나디 할 때 라는 지수하풍공 아는 지 이응은 몸 땅이라 그랬죠. 땅이고 내 피부야 피부 그죠. 라 불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 숨 있죠. 따뜻한 기운 불 아라바자나 디디디 디디디 그게 이제 문수보살의 진언이라 그랬죠. 말하는 대로 되는 그러면 옴벤자 레케 아훔 그러면 리을은 불이야. 아까 옴벤자 부미 아훔 비읍은 물이라 그랬죠. 물과 불이 만나면 황금이 나옵니다. 남과 여가 만나면 자식이 탄생하는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은 음양에 좋아여서 강력한 황금의 땅이 여기 있다. 자기가 자기 몸에
물과 불이 음과 양이 남과 여와 동과 서가 남과 북이 아주 동서남북으로 잘 배대가 되면 자기 그 사주의 지수야 풍금이 5대가 잘 조화로우면 기기불식이라 그래. 내가 딱 빵을 원하면 빵이 나오고 돈을 원하면 돈이 나오고 그냥 온 동서남북으로 풍요롭게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통하게 되죠. 그걸 만다란데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그래서 공양 올리는 그 부처님이 어디 있어? 결국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부처를 키워야 돼.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맨날 잠만 자고 딴 생각하면 안 되죠. 내 안에 부처를 키우려면 내 공양을 올려줘야지. 자기 사람들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기가 입으로 먹으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귀신도 있고 뭐지 왕도 있고 신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결국은 내 안에 다 있는데 거기다가 내 입을 통해서 그 모든 군사들이 내 안에 다 뭐지 나라가 있단 말이야. 그 나라를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보통 뭐 아유 새끼 밥 하나 얻어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여러분들이 현미경으로 보면 뭐 박태기 아니 뭐니 뭐 수 없는 세계 삼천대천세계가 내 안에 있어요. 그죠? 내가 밥 한 끼를 먹어도 여기 입에서 사는 구가 원래 입 안에도 신들이 다섯 대 이 얼굴에 신들이 다 살아 722존의 신들이 이 얼굴 두 판에 다 살아. 그리고 이게 목에 넘어가면서 목에서 사는 거 가슴 폐에서 위에서 심장에서 뭐 뭐지 대장 소장 뭐 비장 뭐지 콩팥 뭐 할 것 없이 그죠? 이 안에 의지해서 사는 모든 군사들이 있어. 그 군사들이 내가 공양을 올리는 만큼 어떤 공양이냐 막 나쁜 거 막 먹으면 어떻게 돼? 그 안에 나쁜 놈들이 기운이 커지죠. 그래서 병 걸리는 거죠. 내 안에 좋은 선신의 기운을 좋아하는 걸 먹이면 내 안에 좋은 아군 우군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먹는 생각 하나 말 하나 움직이는 건 자기 안에 이 아니면 부티나는 부국강병이 아주 부자 나라 되면 좋겠지. 그지? 어디 막 그지들이 아 그런 말씀 안 되지. 그러니까 단어도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이나 막 나쁜 거 이런 걸 자꾸만 먹거리를 주면 그 기운이 커져요. 그리고 귀신이 저 귀신 같은 놈이야. 아유 산귀신이 더 무서워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귀신이 바깥에도 있지만 결국은 그 귀신을 끌어당기는 건 자기 말 한마디에서 자기가 말 잘못해가지고 오늘도 텔레비에 보니까 막 무슨 그 주차장에서 사람을 죽이고 죽이면 당하고 근데 그 불교적으로 보면 타살은 없어요. 다 자살로 보지. 그러한 조건을 자기가 가지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불국토를 공양 올립니다. 내 국토가 진짜 부처님의 불이 들어오는 국토, 부처님의 국토가 돼야지, 그죠? 여러분 미국으로도 이민 가고 뭐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뭐 전쟁에서 뭐 난민들이 어디로 가고 막 이러는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기운이 소련 기운이 많으면 소련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기운이 많으면 그쪽에 태어나고 미국 기운이, 불란서 기운이 자기 안에 뭐를 먹는 거 빠다 많이 먹으면 서양으로 가는 거지. 진짜로 그래요. 우리 동생 제마가 어릴 때부터 자기는 미국에서 가서 살 거라고 그러는데 나는 치즈 이런 거 안 좋은데 걔는 어릴 때부터 초콜릿 치즈 막 엄마가 저 뭐지 장롱 위에 막 숨겨놔도 막 갖다가 다 먹어버려요. 근데 결국은 걔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는 뭐지 알파치노랑 살 거라고 그들이 한 동네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먹는 대로 되는데 이제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진 거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멋있잖아. 우리가 이 한 생각만 잘하면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이제 되는 세상이고, 그런데 그걸 하는 방법이 공양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면 스님도 좋고 절에도 좋지만 사실은 자기한테 하는 거야. 이 먼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다 자기 거야. 자식도 그래서 따로 개체가 나와 있지만 엄마 거야, 그죠? 걔 아프면 엄마 더 아파요. 여기서 말 한마디가 나가도, 돈이 나가도, 근데 그 돈이 좋은 쪽으로 나가면 이자 붙여서 다 돌아오지. 나쁜 쪽으로 나가면 이상한 나쁜 일로 다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 거야. 이 세상은 다 자기 거고 공양 올려야 돼. 우리 모두 함께 불국토를 공양 올립니다. 자, 불국토를 공양 올리는데 우리 공예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공예, 무궁무진한 공예 공장에 햇님은 불을 빼고 달님은 물을 붓고 조명빨이야. 이 공장에서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물과 불이 만나서 밥도 하고 떡도 짓고 막 무궁무진 공장이 막 돌아갑니다. 이 공예 공장에 들어가는 재료는 자기가 무슨 공양을 올리느냐야. 부처님한테 그래서 금공양, 금잡수신다 그러잖아요. 부자 되려면 돈하고 금공양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그래, 건강하려면 뭐지? 뭔가 약공양, 건강하려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보시를 하고 또 해야 돼. 그리고 아름다우려면 진짜 꽃공양 해야 되고, 악취를 제거하려고 자기 하려면 향공양 그대로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진리더라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저도 절에 다닐 때 여러분, 처음에 제가 기자 생활할 때 그냥 가서 절에 가서 스님만 만나고 삥 나와. 법당에도 잘 안 들어가고. 그 법당에 들어가면 또 돈 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1,000원 내다가 나중에 또 10,000원 내다가 요즘은 또 5만원, 10만원 정도는 이제 조금 스님이 뭐지, 또 명분 있는 데는 불사도 하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요, 다 자기 남의 거로 되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돈은 자기 복만큼이에요. 그래서 부메랑이야. 자기가 빛나는 곳에, 진짜 밝은 곳에 공양을 올려야 한답니다. 그래서 햇님이, 달님이 밤에, 낮과 밤이 쉴 새 없이 이 공양에 뭐지, 공양을 지어서 올리는데, 자, 스님하고 손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손을 이렇게 응과 양이야. 나와 너, 부처와 중생인데, 이 손 안에 뭐지, 그 다섯 오방불, 오방 뭐지, 5 플러스 5, 은하계, 은하수, 무구까지 이 손이 다 표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손을 이렇게 딱지를 껴보세요. 이렇게. 내 손 안에 다 있어. 내 손 안에 수미산을, 자, 여기,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검지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봐. 보이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그 엄지와 제일 애끼를 이렇게 지어보세요. 엄지와 제일 애끼 손가락을 이렇게 지고, 요 이거는 이렇게 가운데 세워. 이 손가락이 이게 이제 수미산이야, 이 가운데. 자, 제가 뭐지, 여러분 볼게요. 오, 잘했어. 참 잘했다. 요게 참 잘했다, 잘했다. 뭐야. 요렇게. 됐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자, 자. 손을. 어디에 됐지?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요게 이제 이 수미산이야.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자, 엄지는 애끼를. 봐봐. 엄지를 뺏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우주에 공양 올리는 거야. 자,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엄지 여기. 하고 얘는 등 대고 있어. 자. 이렇게. 너무 여기 왔다. 이렇게. 너무 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네.
그냥 스님한테 맡겨.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이렇게 돼. 이 상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가운데 나오잖아. 안 되는데. 이렇게. 이게 요렇게 하고, 얘는 요렇게 가고, 얘들은 요렇게 가고, 얘는 요렇게 가는데, 얘가 요로 하고, 얘가 요로 해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게 수미산이야.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있어요. 관대하네요. 유광석 보살님 축하드립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고. 예, 요렇게 하고, 자, 얘는 요로 온 거야. 예, 얘가 수미산이야. 수미산에 동서남북으로 사대주를 세운 거야. 자, 요렇게 하고 계세요. 요건 요렇게. 얘가, 이렇게. 예, 이렇게. 얘는, 요렇게. 이렇게. 아우, 참 잘했어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닿는 거야. 동서남북, 자, 가운데 수미산. 동서남북이야, 수미산. 됐어?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깍지를 끼고서요, 액기 손가락은 엄지와, 검지와 가운데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 뭐지, 수미산을 세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다라 공양 기도문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예, 이렇게 관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그래서 동서남북 오방불 중심에 세워서 여기가. 근데 동희 스님이 깨달은 것은 전 세계 우주의 중심에 북두 칠성과 연결하는 것이 바로 태극이에요. 태극의 자리가 바로 북두 칠성과 접속, 코드, 뭐지, 연결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발현이 되면서 별이 되고 다음 세상 조상들과 자손들까지 다 해피풀 해피풀 계속 빛나는 신제품으로 탄생하는 거지. 우리가 생사해탈을 아는 거, 어느 데로 가는지 아는 게 깨달음이야. 그걸 뭐지,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건데 자기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계속 부처님 신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걸 이제 아는 거지. 그러려면 여러분 공양을 잘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을 딱 세우고 동서남북 부처님이 탁 하면서 우주의 공장이 돼서 따라 스님과 함께 해봅시다. 따라갑니다. 부처님 따라. 그걸 따라 부따. 그래서 우리가 그 오방불을 보면 화이트 타라, 그린 타라, 옐로우 타라 그래가지고 그 관세음 보살님은 다섯 개의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빛의 눈물이죠. 그래서 흰색의 화이트 타라, 그린 타라, 녹색의. 그래서 그 흘리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의 눈물이 똑똑 떨어질 때마다 핑크 다이아, 뭐 골드 다이아, 너무 예쁘죠. 거기 토록토록 떨어져요. 그래서 이 수미산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연꽃까지는 왔는데 그 꽃이 피면 열매가 맺죠? 그런데 꽃이 피면 수미산에는 무슨 열매가 열리냐면 깨달음의 다이아몬드가 마구마구 열린답니다. 그래야 수미산에 여러분들이 접속 코드 이제 꽂았을 때야 부처도 되고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불국토 공양을 올립니다. 깨달음의 다이아몬드 공장 설립이야. 여러분 안에, 몸 안에 깨달음의 다이아몬드 공장이 설립돼야 돼. 그래서 금강경, 뭐지? 우리 조계종에서는 수의경쟁이 금강경이죠. 금강 다이아몬드로 바꾸게 하는 게 옴벤자, 부미항, 옴레게카, 레벡, 옴벤자, 레게카, 뭐, 이런 진원들이 여러분 그냥 하늘에 뭐, 우리가
공부 따로, 뭐, 땅에 이게 따로가 아니라, 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다라 이 대법으로 들어오면, 하늘의 진리가 바로 현실을 바꿉니다. 현실을 바꾸는 게 진리지, 지금까지 계속 진리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밀가루가 돼서, 반야 바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반야 신경이야말로 진짜 문수보살의 진원이죠. 그래서 그 문수보살님의 반야 바람이 지혜의 광명의 풀에 붙어서 척척척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모두 함께 불국토 공양을 올릴 때도 이 동서남북의 이 모든 게 붙어와야 돼. 중심에 아까 그게 이게 안테나야, 안테나. 수미산이 안테나야. 내 몸에 수미산이 이렇게 탁 세워질 때 어떻게 돼? 여러분, 그 TV도 나오려면 뭐 SK, 아니 뭐지? 뭐, 뭐요? 안테나 세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 몸 안에 안테나가 정확히 세워서 이게 어디에 연결? 북두칠성, 북두구진에 중심에 연결이 딱 돼버릴 때 어떻게 돼? 자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붙어오고, 돈도 붙어오고, 친구도. 그리고 외롭지가 않지. 왜냐하면 그냥 공장 작동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막막 그냥 신나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해피 만다라의 동인 스님과 함께 우리 무궁무진한 공장을 새롭게 돌려보자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여러분 또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